하지만 이거는 옛날에 봐서 안 보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걸 갖고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름 나 알려줘. 기성말려. 무슨 이름? 이거 기성말려 알려줘. 박진은 누구 편? 수탁과 하늘. 박진 누구 편? 수탁과 아버지. 하늘. 하늘. 과 하녀들. 똑똑. 자, 읽어볼까? 다리 정말 예쁘네요. 예쁘네. 자, 먼저 박지는 누구 편? 박지는 옛날 옛날에 박지가 살았어요. 박지는 거꾸로 매달려 곰곰 생각했어요. 난 쥐와 비슷하게 생겼으니 들짐승인가? 아니야, 새처럼 날개가 있잖아. 들짐승인지 쇠인지 새인지 박쥐 자신도 헷갈렸어요. 박쥐가 사는 숲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났어요. 호랑이야, 어서 덤벼봐. 새들의 대장인 매가 외치며 들짐승이 대장인 호랑이도 으르렁. 매야, 땅으로 내려오기만 해봐. 박쥐는 새와 들짐승 사이에서 눈치만 봤어요. 어느 날 새떼가 날아와 들짐승의 먹이를 빼앗았어요. 참 못된 새들, 잡기만 해봐라. 들짐승들이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뛸 때 박쥐는 얼른 날아가 새들 무리에 끼었어요. 나도 같이 가. 나도 새란 말이야. 그날 밤 새들이 쿨쿨 잠을 자는데 들짐승들이 살며시 다가왔어요. 괘씸한 새들아, 어디 맛 좀 봐라. 들짐승들이 나무를 쿵쿵 흔들자 새들이 깜짝 놀라 날아갔어요. 구독, 좋아요. 새들이 혼쭐나는구나. 그렇다면 박쥐는 슬쩍 들짐승들 틈에 끼어들었어요. 그걸 보고 호랑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잠깐! 너는 새가 아니냐? 아니요, 아니에요. 난 두 다리로 걷는 들짐승이에요. 박쥐는 화들짝 놀라 날개를 감추었어요. 다음날 새들이 돌멩이를 들고 와서 들짐승들에게 마구 던졌어요. 아유, 호랑이 살려! 들짐승들은 이리저리 달아났지요. 박쥐는 슬그머니 새들 편에 끼어들었어요. 싸움이 계속되자 동물들은 서로 지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들과 들짐승들은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 친구야. 친구가 된 새와 들짐승들이 박쥐를 나무랐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참 나빠. 얄미운 박쥐야. 저리 가버려. 박쥐는 이제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후, 내가 왜 그랬을까? 박쥐는 부끄러워서 동물들을 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박쥐는 어두운 동굴에 꼭꼭 숨어 살게 되었답니다. 자, 그때부터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간 거구나. 자, 수탁과 하녀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부지런한 아주머니가 살았어요.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했지요. 꼬끼우, 꼬끼우. 이른 새벽에 수탁이 울면 아주머니는 후다닥 하녀들을 깨웠어요. 얼른, 얼른 일어나. 빨리 일을 해야지. 부지런한 아주머니 때문에 하녀들은 꽃도 새벽부터 일을 해야 했죠. 수탁만 없으면 좀 더 잘 수 있을 텐데. 하녀들은 궁리 끝에 수탁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수탉이 사라졌으니 주인 마님도 새벽같이 못 일어날 거야. 하녀들은 두 다리를 쭉 폈고 뻗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주머니는 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하녀들을 두드려 깨웠어요. 꿈을 대지 말고 일어나. 어서 일하러 나가야지. 수탉이 없어 시간을 알 수 없으니 더욱 부지런을 떨었던 거예요. 장깨를 부린 하녀들은 전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했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솝처럼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다음. 이거 뭘 거예요? 이거 뭐야? 이야기 속 하녀들은 깔끔한 주인 아주머니 때문에 매일 정리정돈을 말끔히 해야 했어요. 아래 그림에서 바닥에 널려있는 물건을 제자리에 올려놓아 말끔히 정리해보세요.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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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